그 열무 김치가 아주 잘 익었습니다. 어메. 감자를 약간 으깨서 베이컨하고 뭐 여러 가지 소스를 가미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감자에도 또 이런 맛이 또 나오네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의외로 맛있네. 안녕하십니까, 왕눈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막걸리 한잔 하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자 위주로 요리를 한네 가지 정도를 했는데요.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샐러드도 맛있겠고, 으깬 감자라 하는데 에어플라이에 돌렸는데 베이컨 넣고 해서 돌렸는데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날씨가 장마가 오려나 했는데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예요. 날씨는 좀 맑고 그렇습니다. 이제 언제 또 장마가 또 비가 올지 이제 또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은 감자로 요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자 샐러드가 있고요. 감자채전, 삶은 감자하고요, 감자를 으깨서 베이컨과 같이 에어플라이에 한번 돌려봤습니다. 맛이 궁금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김치가 있고요, 잘 익었어요. 그리고 라면을 하나 끓여봤습니다. 막걸리는 빠질 수가 없겠지요. 자, 오늘의 한상입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열무 김치가 아주 잘 익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막걸리 먹기 딱 좋습니다. 야, 막걸리 한잔 해야 되겠죠? 넘치지 말거라. 오, 넘친다. 오. 거기 있거라. 또, 건배를 해야지, 우리가. 자, 일단, 한잔 먼저 먹겠습니다. 막걸리. 자, 어메! 아우. 감자채전을 했는데 이거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참고로 요리는 제가 한건 아니고 저희 딸이 했습니다. 맛있지, 맛있어.
뚝딱뚝딱 하던데,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나왔네요. 감자하고 뭘 넣는지 아무튼, 뭐 종류 여러 가지 넣던데.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오.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데, 잠깐, 소강 상태입니다. 언제 비 올지 모르겠어요. 양념이 잘 됐어요. 감자 최전이. 희한하네요. 제가 생각했던 맛하고 틀립니다. 이게 뭔가 그 소스 뭐 이런 게좀뭐 이상하고 어떤데 제가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감자를 약간 으깨서 베이컨하고 뭐 여러 가지 소스를 가미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감자에도 또 이런 맛이 또 나오네요. 역시 요즘은 소스가 잘 나옵니다. 소스. 보통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감자 찌면 뭐 소금 조금 찍어 먹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냥 다양하게 소스 넣어서 먹으니까 색다른 맛이 나요. 색다른 맛. 아, 샐러드도 한번 먹어볼게요. 샐러드는 딱그 맛입니다. 그 맛.
감자 썰려도 계란 계란 으깨서 넣고 자. 근데 마지막 한잔 하겠습니다. 아, 최전이 이게 왜 맛있는데? 마지막 잔입니다. 어우, 아, 이거 의외로 맛있네.